회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처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쵸? 지지라인이었던 21선 밀렸죠? 깨고 밀렸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떨어지면 좋은 거고, 올라가면 또 더 좋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SK케미칼 조준한 행동주의 해갖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싱가포르 해제펀드 주주 제안서 발송이 됐는데 SK 바사 지분 팔고 특별 배당해라 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뭐 SK 케미칼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아닌가 뭐 이런 그런 뭐 얘기도 있죠. 그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SK 케미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8일날 싱가포르 해제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SK케미칼에다가 주주 제안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온전히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일부를 매도해서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줄 것을 촉구했고요. 결국은 지들이 돈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SK케미칼의 주가는 회사가 지닌 근본적인 가치와 지나치게 괴리가 되어 있다.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매각해서 지나친 주가 할인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 SK케미칼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SK케미칼이 들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68.43%가 되는데 주당 14,90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현재 SK케미칼은 주가가 27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83%가량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메트리카 파트너스 측은 이사회는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 주가가 오르면 회사의 자본 그 비용이 낮아지고 인수 합병에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주가 부양을 위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부 매각을 촉구했고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68.43%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 지분은 SK케미칼의 가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뭐 화학이라든지 제약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그 지분 일부를 락업을 풀리는 18일 전까지를 매도할 것으로 촉구했다 라고 합니다. 일단 SK케미칼이 지분 18.3% 4조 2천억 정도를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은 한 50%의 지분을 가지면서도 주주들에게 주당 35만원 정도의 특별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그러면 한 주당 35만원이니까 얘네를 얼마나 갖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트리카 파트너스는 우리는 SK케미칼은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룰 때까지 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건 협박이죠. 그쵸? 주주라는 입장을 가지고 회사한테 나의 수익을 챙겨라, 나의 이익을 챙겨라, 나의 이익을 먼저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SK케미칼을 본다라고 했을 때 최대 주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SK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5% 가지고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SK케미칼은 국민연금조차도 6%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K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최씨 집안에서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SK 디스커버리를 한번 좀 볼까요? 뭐 디스커버리 역시 일단은 뭐 최창원 이분이 뭐 40% 정도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죠. 거의 한 7%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갖고 여기서 지금 뭐 메트리카 파트너스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뭐 SK 케미칼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이슈일 수는 있는데 한번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 갖고 있는 것은 과하게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0% 정도 이상만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경영권 방어는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5% 정도의 주가를 갖고 있는 주주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SK그룹이 블록딜이라고 해갖고 1조 정도,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그게 뭐예요? SK바이오팜입니다. 그 SK바이오팜이 그 블록딜 하나 때려맞고 지금 6개월 동안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만약에 SK케미칼이 지분을 좀 판다라고 했을 때, 물론 18% 지분을 판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가 뭐 10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4조 정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1조 정도만 판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 바이오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도 흐름이 뭐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물론 바이오팜이라든지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기대가 되는 호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블록딜을 막고선도 오히려 회복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노바백스에서 위탁 생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매출,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 임상 3상이 오케이 사인이 나고, 이게 WHO라든지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되는 조금 힘든 여정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또 우리나라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SK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룹사 이런 분들이 총출동해서 미국에 로비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정부랑 직접적으로 로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WHO든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록딜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만큼 또는 그거에 대해서 타격을 받더라도 뭐 SK바이오팜처럼 지금 몇 달 동안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회복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도 지금 새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접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 18일날 17일날 나오는 보호해손 물량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정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호해손 물량이 풀리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를 락업이 풀리는 18일 전까지는 매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호해손 물량이 390만 주 정도가 나오는데, 그 물량 중에서 일부가 SK케미칼에서 던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조금 불안한 부분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도했고 여기서도 매도했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는 영역이고, 생각 이상으로 드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 너무 많은 재료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11월 달에는 노바백스의 승인 여부, 그 다음에 1월 달엔 뭐 12월이나 1월 달에는 12월 달에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이 진행되는 여부, 1월 달에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2월 달, 3월 달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산까지 진행이 될 거고, WHO에서 승인 여부,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 여부, 이런 부분들이 매달 간격으로,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들이,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호재인 거고요. 만약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쁘게 나오면 악재인 거고, 승인이 안 되면 또 악재인 거고, 노바백스가 위탁 그 WHO라든지 미국이랑 유럽에서 승인이 안 되면 또 악재인 거고, 이게 양방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 밑에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부터 잡는다? 라고 보다는 이 밑에까지 깨지고 나서
이 영역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나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쉽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말 먼저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했던 혜택들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업종 지도가 있을 거고요. 종목 지도도 있을 거고요.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이 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그 링크는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께서 무조건 카톡 친구 추가를 해놔야지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영상입니다. 오늘의 시황이었고 반갑습니다. 3분 허브리핑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브리핑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이런 시작. 영상 받아볼 수 있게끔 링크 링크 받아볼 수 있는 카톡 친구 추가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라든지 단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9월달이 영업일로 딱 6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단기 뭐 스윙, VIP 단기 스윙이라든지 방송반 단기라든지 단타 이런 종목들 벌써 저희가 20개나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회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이런 매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수익 인증 이런 데 가면은 회원님들이 직접 매매했던 거 이렇게 인증샷 보내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락은 뭐 전화도 괜찮겠지만 좀 편하신 거는 아무래도 카톡 친구 추가하셔갖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더 낫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